시작기 2부 화제했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관리 중인 개들을 방치해서 개 79마리가 사망했다는 뉴스. 지난 주말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네. 네, 생존해 있던 개 2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떼죽음을 당한 개가 모두 10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마리가 넘게 숨져요? 네, 경찰에 따르면 펫숍 주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펫숍을 운영하면서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의뢰자에게서 보호비,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개를 방치했습니다. 네, 발견 당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이나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사망한 20여 마리 역시 파보나 홍역,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게 뭐 사체가 부패될 정도까지 방치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죽고. 네네. 이 업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동물학대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는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만큼 경찰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업주가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국방부가 최근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대가 주둔해 있는 그 이른바 위수 지역,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와 달리 외출 외박 시에는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요, 보통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식당, 숙박업소, PC방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런 제한구역 설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국방부 폐지를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상권을 무너뜨려서 이제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의 시장 군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2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라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국방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느냐. 군인 등골 브레이커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좀 눈에 더 많이 띄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접경 지역 주민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없고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펜과 연필을 쥐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국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이 영국 심장재단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서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쓸 일이 없다 보니까 펜과 연필 쥐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거죠? 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그 셀리 페인이라는 소아치료 전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요즘 어린이들은 10년 전 어린이들과 달리 손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손재주를 지니지 못한 채 등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 초등학교에는 손글씨 쓰기 과정이 있긴 하지만요. 일부 학교에서는 태블릿 PC와 연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어린이가 집에서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기기 때문에 글씨를 늦게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거죠. 뭐 우리나라 아동들도 스마트폰 중독 많잖아요. 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와진흥원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만 3세에서 9세 유아 아동 10명 중 2명꼴로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장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녀의 뇌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손재주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